네, 시작하겠습니다. 76페이지 기획의 방법입니다. 자, 먼저 기획의 방법에는 네 가지 정도가 있다.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PBS 기획 예산 제도가 있고요. PERT, CPM, 그다음에 간트 차트가 있다. 먼저 이렇게 먼저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 예산 제도는 자, PPBS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글씨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P는 플래닝이죠. 그 다음에 플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서 버젯 예산과 연결시키는 게 기획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1번 별표 기획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버젯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기획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획 예산 제도의 절차, 자 이거는 화살별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안 작성 프로그램을 하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 중심의 예산, 기획 예산 제도는요. 기획 중심의 예산이에요. 가장 키포인트는 플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 중심의 예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펄트는요. 이제 시험 문제 제법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펄트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유인물 잠깐만 보세요. 유인물에서 펄트를 찾아보면은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어떤 하나의 외래 환자 치료실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치료실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다발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에서는 간호사를 모집하고 고용하고 훈련해서 배치하는 거, 그다음에 기획을 짜서 내부 공사 수리하고 장비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장비 신청하는 부서에서는 장비를 주문하고 수령해서 설치하고 모든 걸 한꺼번에 세팅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펄트는 동시다발적인 일에 있어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간호사를 모집하는데 234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을 하는데 2, 3, 4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의 단위 주수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세 가지 시간이라는 거죠. 간호사를 모집하는데 예측을 세 가지 시간을 정해서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종류의 시간. 그러면 자, 이건 2라는 거는 간호사를 아주 빨리 모집하면은 2주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낙관적인 시간. 그다음에 간호사가 요즘에 많이 찾기 힘들죠. 그래서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 모집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비관적인 시간. 안 모이면 4주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확률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평균 간호사 모집하는데 한 3주 정도는 걸리겠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세 가지 시간 이게 펄트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세 가지 시간으로 각각의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모집, 고용, 훈련, 뭐 완료 이런 거는 하나의 해야 될 업무들을 박스로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일에 거기에 세 가지 시간을 투여해서 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또 장비를 주문하고 그렇죠? 장비를 수령하는데 주문하고 실제 장비들이 올 때까지 10에서 14주가 걸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 각각의 그 시간대를 나중에 다 더하면 총 공사하는 데는 몇 주가 걸린다. 근데 가장 좋은 공사가 빨리 끝나는 낙관적 시간은 총 몇 주가 걸릴 거고 그다음에 공사가 딜레이 돼가지고 그렇죠? 느려질 때는 비관적 시간이죠. 총 몇 시간이 걸릴 거고 평균적으로는 총 시간은 얼마 걸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을 보고. 그렇죠? 이게 펄트예요. 다시 책으로 와서 자 펄트의 개념에서 각 활동의 완성 시간이 불확실해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획과 통제를 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보시고요. 작업만 넷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규모 복잡한 사업에서 사용되는 관리 기법이요. 그래서 대규모 복잡한 사업이라는 건 동시다발로 여러 개 일이 막 일어났을 때 어때요? 그 여러 개 일이 동시에 막 진행이 돼야 되고 같이 진행이 되면서 같이 끝나야 되죠. 끝나야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의 복잡한 프로젝트의 일정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효과적인 기획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펄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확률적인 방법에 의해서 활동의 소요 시간, 비용을 계산한다라는 것. 그래서 펄트의 동그라미 하고요. 다음에 CPM은 자, CPM은 여러분들 유인물 잠깐만 보세요. 자, 펄트는 아까 세 가지 시간을 줬었죠. CPM은 한 가지 시간밖에 안 줘요. 시간이 한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자, 임시 ICU를 준비하는데 순서대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로만 되는 확정 시간을 주면서 일을 진행하는 게 주 경로, 메인 경로를 갖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CPM 동그라미 책에서 CPM 확정적인 값이 한 가지 시간을 줘서 소요 시간과 비용을 소요되는 사양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펄트와 CPM 말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바꿔서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미음번 별표죠. 자, 각 하위 화업들이 달성하는데 시간을 세 가지